반갑습니다. 열펌퀸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제가 아이롱펌을 할 건데,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결과 이제 경화도 풀어줬겠죠? 예, 경화도 풀어주고 또 이물질도 제거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시면 일주일 전에 저희들 이렇게 탈색을 했던 모발이에요. 모발 끝에는 그리고 염색을 했던 모발이고 곱슬도 있고 이렇게 손상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피카의 C라인을 가지고 복구 결계선 매직 세팅처럼 아이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겠습니다. 자, 피카는 전처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냥 젖어있는 상태에서 모발 진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약을 쓰시면 되겠죠. 자, 탈색된 부분에는 제가 C3하고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제가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탈색된 부분하고 경계선을 두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쭉 빗질하시면 돼요. 네. 피카는 전처리가 없어서 하시기가 굉장히 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10분 열 처리하고요.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습니다. 열 처리 10분 하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좀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환원제가 부족해요. 조금 많이 늘어나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피카의 미친연화라 그래서 C1 pH 9.5짜리예요. 손상도 있고 탈색된 머리지만 저는 C1으로 지금부터 미친연화 파워스푼이라 그래서 미친연화로 할 거예요. pH 9.5짜리인데 거기에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네, 이렇게 믹스를 해서 자 보시면 앞전에 도포했던 그 펌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살포시 얇게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주세요.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pH 9.5짜리를 그냥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강하게 듬뿍. 네, 그러면 이 부분이 막 녹아서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짱짱하죠? 네, 자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먹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 한 번만 더 분사를 해주시겠어요? 폴리. 네. 네. 손상이 심한 부분에 이렇게 해서 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인 이번인 휠을 도포했어요. 휠을 도포하고 네. 수분 단백질을 보강을 해줬겠죠?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 예,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네, 또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예,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피카에 있는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케라틴 핫 오일까지 저희 크리닉 4단계로 해서
클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헹군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연화 후에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 담수 연화까지 했거든요. 하고 나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러에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다 했어요. 하고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한번 또 우리 연화 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 되잖아요. 자, 연화가 됐죠?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 했어요. 하고 나서 지금부터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그래서 자, 두피 각도에서 90도 각도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자, 13mm 피카의 13mm로 자, 이렇게 수분 살짝 한번 수분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4초 하나 둘 셋 됐죠? 3초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아우,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6mm로 해서 더블로 또 한번 살릴게요. 그대로 그 판넬 그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쫙 빼면 네, 더블 뿌리가 이렇게 쫙 살아요. 두산 각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트리플 연화를 할 거거든요. 트리플 연화를 하고 나면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예쁘게 생겨요. 그래서 자, 더블로 저희가 뿌리를 살린 거를 두 판넬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25mm예요. 25mm로 뿌리를 한번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놓으시고요. 자, 90도에서 놓으시고 글러브가 뚜껑에 자,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쭉 올리시는 거예요. 쭉펌처럼 쭉 올리신 다음에 놓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와인딩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돌돌돌 해서 끝이 글러브에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덮개 아롱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은 드렸겠죠? 자, 다려주시고, 자, 손잡이를 이렇게 반바퀴 돌리세요. 또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다시 손잡이를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또 손잡이를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살짝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돌돌. 자, 이렇게 해서 싹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세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두 바퀴. 됐죠? 그래서 쭉 다려주세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하신 다음에 쭉 올렸다 빼시면 자, 예쁜 도넛이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얘가 이렇게 풀렀을 때 예, 볼륨감이 있으면서 되게 예뻐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또 예쁜 도넛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네, 좌측에 첫 번째 판넬이에요. 자, 19mm로 19mm거든요. 되게 굉장히 가벼워요. 네. 자, 잡으신 다음에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와인딩 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요 끝이 이렇게 올라오죠? 네. 자, 여기서 천천히 한번 이것도 또 살포시 한번 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자, 이렇게 살짝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이렇게 살포시 돌려주세요. 반바퀴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디자인은 원장님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나는 한 바퀴 더 올라갈 거야. 그러면 한 바퀴 더 올라가셔도 돼요. 자. 와우, 윤기가 많이 나네요. 네. 쫙 올라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이제 펼쳐주시면서 건조가 다 됐어요. 그럼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번에는 피카의 25mm. 엄청 크죠? 25mm인데 굉장히 가벼워요. 무겁지 않아요, 전혀. 자, 오른쪽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끝까지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내가 와인딩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의 모량을 놔두시고요. 머리 길이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거점, 어때요? 툭 튀어 올라오죠? 네, 조금만 기다렸다 하시면 이렇게 툭 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이롱이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끝이 글러브 안에 다 들어가면 모발이,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개 아이롱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자, 반 바퀴를 더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눈길 보이시나요? 또 한번 다려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자,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가 있으니까 25mm도 머리가, 웨이브가 어때요? 잘 나와요. 네. 과연 이게 나올까? 막 고민하실 게 없어요. 덮개 아이롱, 연예인 번개로 가지고 하시면 이게 잘 나와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25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자, 본체 아이롱은 좀 저온으로 하시고요. 덮개 아이롱은 제가 지금 180도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 저희가 기본이 140에서 160도잖아요. 거기에 또 덮개 아이롱도 뭐 160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덮개 아이롱을 활용할 때는 본체 아이롱을 조금 온도를 낮춰요.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제가 180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두 바퀴, 그 다음에 살짝 또 가려주세요. 이렇게.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기니까 꽤 무겁겠다 그런데 하나도 안 무겁고요. 가벼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수분이 빨리 건조되라고, 그죠? 그래서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네, 자, 이렇게 놀죠? 네, 자, 이렇게 놀아요. 그래서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간씩 층이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흙뜸을 들여주면서 와인딩으로 가시면 돼요. 자, 이제 들어갔어요.
마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자 보시면은요, 우측에 세 개, 좌측에 세 개, 여섯 개예요. 앞에 두 개,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리페어 클리닉으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클리닉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어때요? 예쁘죠?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